아세안의 MG 세대들 여기서 모여라! 저는 오늘의 MC를 맡은 프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복미설머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마이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카잉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배우하고 있는 김예훈이라고 합니다. 반말로 편하게 진행할까요? 그래? 괜찮아?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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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애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애인이 남사친, 즉 아니면 여사친과 낮술 마시기 vs 밤에 커피 마시기 둘 중에 하나 굳이 고르자면 밤이 혹시 몇 시예요? 몇 시인지 중요해 이거. 밤 12시 후? 11시쯤? 12시, 12시쯤? 뭐 11시 잠깐 만나는 거면 조금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11시 커피 먹는 사람이 없어요. 태국에서도 빨리빨리 들어가는 문화 있어가지고 밤 10시, 11시 넘어서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고르자면 낮에 술이 더 낫다. 밤보다. 근데 취해버리면 어떡해. 취하고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밤에 커피 마시다가 태국 문화는 좀 빨리 들어가는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한국 와서 와 24시간 카페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맞아요. 약간 밤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 있긴 한데 사실 어차피 식당들도 막 술집은 새벽 5시까지 하고 그렇죠. 24시간 맞아. 카페도 있고 하니까 늦게 만나고 빨리 만나고의 차이가 뭐 있을까? 밤이라고 막 빨리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어차피 아침까지 놀 건데 그러니까 아침 놀 거고 밤에 만난다고 막 달라지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새벽 감성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비슷하지 않나? 절대 외박한 적이 없어요. 나도 그래서 태국에 있을 때 맞아요. 괜찮나? 외박하면? 아니 외박할 그게 상상이 안 돼. 집에 들어가게 돼 있고 어쨌든 지금 4명쯤 더 많으니까 결론은 낮술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한번 볼까요? 애인이 차로 데리러 왔는데 직장 동료가 조수석에 타고 있다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어떻게 가능해? 당연히 안 되지! 와. 한국은 돼, 안 돼? 한국도 안 되지. 안 되죠, 안 되죠. 어, 이제 나왔다. 왜냐면 그 드라마 보잖아요, 한국 드라마. 항상 조수석에 있어. 창문 내려가. 조수석 보고 있냐고요. 이런 폭탄이야. 안 돼. 이 자리에 나야 내가 앉고 있다. 아, 진짜 얄미워, 이런 거. 약올리더라고. 맞아. 처음부터 뒤에 타든지 아니면 도착해서 잠깐만, 여친 와? 내가 뒤로 갈게. 이게 눈치지. 그치. 그게 눈치죠. 인정. 조수석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주제 과연 우리가 싸울지 말지 한번 볼까? 직장 동료랑 내 애인 차에 블루투스 연결한다. 굳이? 바로 꺼야지. 그게 연결되는 것 자체가 이해 안 가는데 왜냐면 짧은 거리면은 그래. 이게 연결될 일이 없어. 어디 멀리 갔다는 거야. 맞네. 근데 블루투스 처음 연결할 때 뭐야 이름 뭐야 비번 뭐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앉자마자 띠링 또 뿡뿡뿡 나오면 뭐야 몇 번 타는 거야 이거를. 몇 번이나 탔어. 맞아. 와 진짜 바로 끊어야 돼. 아, 쫓아내. 쫓아내. 예의가 아닌 거야. 그거 진짜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거 한국도 같이 인정? 똑같지, 인정. 한국이랑 동남아랑 그냥 이웃나라네. 그러니까 이거. 똑같네. 그래서 블루투스는 안 돼. 안 된다. 절대 안 돼. 안 된다. 자, 다음. 교통문화가 너무 잘 돼 있잖아. 지하철, 버스도 너무 잘 돼 있고 근데 나 최근에 태국 돌아갔는데 지하철역 좀 몇 개 생겼더라고. 그래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미얀마 교통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대중교통문화를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 뭐 캄보디아부터 얘기하면은
버스는 가끔씩 타고. 아 버스 가끔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돌려가니까. 뭐가 답답한? 아, 버스 기다리는 게 답답한 거야. 아, 기다리는 시간이. 그것 봐. 한국인들이 이해 안 되잖아. 한국 버스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 5분씩 오는데 거기는 20분, 30분 기다려. 그래. 세상에 나도 더운데. 아우 못해요, 못해요. 맞아. 그래서 내 오토바이는 내 차를 타죠. 미얀마 대중교통은 어때? 버스 아니면은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달리는 그 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 고속버스. 빨간 버스. 그런 빨간 거는 버스. 진짜 답답해. 오빠 말대로. 미얀마 거? 미얀마 거. 왜냐면은 아니 늦어. 그러니까 약간 출발 시간 늦죠. 그래서 내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아 8시 버스다? 그럼 이러면서 나 8시 5분에 도착했어. 거의 서울 이미 떠났어. 뭐야 이러면서 좀 기다려주지 않아 이러다. 왜냐면 얘만 기다려주지. 전혀 안 기다려. 신기하다 신기해. 아, 지금 나라가 내 국가인데 타는 얘기 다 똑같지. 똑같지. 버스 얘기 똑같지. 기차 얘기 똑같지. 버스 얘기는 살짝 공감할 수가 없는데. 여기 4명만 공감할 수 있는. 맞아.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니까. 근데 좋은 게 미얀마는 아직 그 버스 안에 운전하는 사람 말고 스페어라고 한 명 더 있어. 돈 걷는 사람. 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태국이랑 똑같아. 그 사람이 있어서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 소리 질러 다음녀 뭐 이러면서. 그래? 거기 없어. 다음 여기 서울역이에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옆에 아주머니 어디에요? 아주머니 짜증냈어. 아 되게 정감 있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짜증을 내시네.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매력인 것 같아. 약간 한국은 편리함이 있고 동남아는 좀 약간 친근함. 그리고 매력. 정이 깊은 아세안의 문화인 맞아,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예쁘게 한번 정리해보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 누가 더 신경 쓰이는지 전 남친의 현 여친 아니면 현 남친의 전 여친. 잠깐만 머리 좀 돌려볼게. 전 남친의 현 여친. 정리했어. 정리했어. 나도 뭔가 있어. 왜 다들 왜 이렇게 쉬워? 정리했지. 왜? 뭔데 얘기해. 나는 현 남친의 전 여친이지. 현재 나랑 사귀어 있는 사람이잖아. 저는 이미 끝났어. 물론 나랑 지금 과거지만 전 남친의 현 여친은 나보다 잘났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 찾아보지도 않지. 아예 그냥 막 블랙리스트지. 차단. 맞아. 끝났어. 예은님. 뭐 다른 나라도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SNS가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끊으려고 해도 사실 신경 쓰이기는 하거든요. 전 여친의 뭐 현 남자친구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SNS에도 차단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근데 또 지인이 궁금해. 궁금해. 또 걔 요즘 뭐 하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지인의 지인이면 어쩔 수 없이 볼 수도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내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렇지. 여자친구의 전 남친이 좀 더 신경 쓰이지 않나. 엄청 쓰여. 엄청. 그러면 온라인 말고 태국은 솔직히 아직 많이 없는데 소개팅. 근데 다른 아세안 나라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소개팅 문화 있어 없어? 소개팅 문화 완전 아예 모르는 거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프레를 알아. 근데 프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또 예훈을 알아. 그 예훈은 또 너무 좋아 보여. 그래. 아 그래. 맺혀야지. 중매. 중매 하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이게 소개팅보다는 중매의 역할 중요해. 그럼 궁금한 게 한국은 사실 대학교를 가면 과팅 진짜 문화적으로 있는데 막 대학교나 이런 거에서 혹시 막 이런 문화가 있나? 미팅처럼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같이 어울려 가면서 월커플 만드는 거야? 세상에다. 태국은 자만추여가지고 그냥 지인의 지인 뭐 친구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녔거든. 근데 뭐 우리과 뭐 여자 4명 뭐 어떤 과 어떤 대학교에 남자 4명 자 4명 선착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단톡방에. 와. 가가지고 나 이게 너무 신기했었던 것 같아 한국 유학 와서. 근데 미얀마는 되게 다양해. 약간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게 안 하면은 아예 그냥 알아서 찾아. 태국에서
우리 약간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길 걷다가 갑자기 번호 물어본다? 약간 용감한 친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길거리 하루에 걷는데 뭐 다섯 명, 여섯 명 이러면 우와 한국 진짜 완전 약간 오픈 맞아 진짜 심해 헌팅 문화도 신기했었던 것 같아 길 가다가 번호 물어보시는 게 어색하지 않은 물론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많지 엄청 많지 그러면 소개팅은 연애의 시작이고 소개팅해야지 연락을 했다 사귀었다 각 나라의 데이트 코스는? 미얀마는 조금 특이해 그 다른 데보다 사원이 들어가 있어 사원에서 우리도 들어가 있어 사원, 태국도 진짜? 데이트할 때 사원에서 데이트해 가서 이렇게 소원 빌고 빌고 하고 우리 다음 생에도 같이 연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와 이거는 생각도 못했죠 보살 같이 해가지고 연을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서 다음 생에도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자라는 뜻으로 같이 사원에 가 우리 베트남 나라 반대네 그런 곳에 안 가 만약 가면 아마 나중에 막 오래 갈 수 없다 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원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비슷해 캄보디아 약간 낭만적 그리고 필수 코스 하나 있지 않아요? 사주 보러 다니는 거 같이 궁합 보러 간 같이 커플끼리 가가지고 캄보디아는 안 해 캄보디아는 달라 왜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만나잖아 그러면 처음에 뭐냐면 밥을 먼저 먹어야 돼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 밥을 먹고 카페 가 카페 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영화관 가야 돼 그래 영화관 간 다음에 뭐 해? 돈 넉넉해? 바로 가 돈 넉넉한 칵테일 마셔 근데 중요한 거 조금 관계 깊어가 관계가 깊어가면 절로 가 절로 가? 그러면 궁금한 게 네. 한국에는 보통 이제 처음에 만나면 보통 이제 파스타 이런 거 약간 처음에 좀 조신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먹는데 캄보디아는 비싼 거 비싼 거? 네 비싼 거 먹으러 캄보디아 음식? 캄보디아 음식 전통 음식 너무 비싸서 못 가고 뭐 햄버거라던가 햄버거? MZ 세대잖아 돈 없어 걔네들은 학생이니까 돈 없어 현실적이야 그래서 햄버거 먹거나 피자 먹거나 이런 패스트푸드 빨리빨리 먹고 커피 가가지고 조금 직접대 서로 직접대다가 그래 너무 깊어가 그러면 우리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영화관 가 그러면 그 뭐야 공포 영화를 보지 스킨십으로 어떡해 이런 거야 잠깐 동남아에서 태국도 그래 데이트하면 공포 영화를 꼭 보자고 하지 근데 왜일 것 같은데 왜일 것 같은지 한국인 좀 맞춰봐봐. 근데 한국도 똑같지 않나? 뭔가 공포 영화 본다고 한국인이?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영화도 보겠지만 공포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 이유는 어쨌든 여자분께서 놀라면 무서워하면 그럴 거를 좀 예상해서 약간 뭔가 약간 만드는. 전 세계 남자 다 늑대야, 다 똑같아. 맞아. 근데 미얀마 좀 다른 거 있어. 미얀마는 어때? 아까 오빠가 말하는 것처럼 약간 그 MZ 세대들 돈이 없잖아. 그래서 약간 패스트푸드, KFC 같은 뭐 치킨 이런 거 많이 가는데, 그리고 다른 데는 공원 가는데 필수 아이템이 우산이야. 우산? 뽀뽀. 맞아. 공공장소에서 안 하니까 가리는 거야. 가려야 돼.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아니, 예 언니 너무 놀랐어. 나 진짜 처음 듣는. 너무 특수해. 나도 처음 듣는. 예뻐라. 아세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잘 안 하고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지하철 처음 왔을 때 커플들끼리 이렇게 껴안고 뽀뽀하고 지하철에서 뽀뽀 태국 지하철에서 뽀뽀해봐. 신고당해. 아니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차라리 당당하게 하거나 물론 눈살 찌푸릴 정도로 하면 문제겠지만 그냥 귀엽게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리려고 우산을 가져가는 게 얼마나 더 대단한 걸 하려고 쓰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날씨도 뜨거워서 우산은 챙기기는 하지만 근데 공원 가면은 이게 둘이 같이 앉으면은 이렇게 사이에서 우산 쫙 피고 옆에 앞에서 아무것도 없지 뒤에 사람들 가리고 이렇게 필수
팬미네 우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아, 뭐 스킨십 하고 하고 있구나. 그치, 그치. 한국에서 양산이지, 양산. 아, 양산, 양산. 그리고 우리나라 그거 있어요. 그 오토바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나 차 있는데 차 안 타. 아니 왜냐면 뒤에 안아야 돼서.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브레이크 할 때 막 브레이크 할 때 이렇게 막 앉잖아요. 꼭 강으로 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리브 사이드 가가지고 이렇게. 맞아 사실 그게 너무 설레요. 진짜 이게 10대 때는 남자 이게 데이트 할 때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진짜 설레. 맞아. 이렇게 어디 잡아야 되지 이러면서. 한국 오토바이 투스 데이트. 한국은 오토바이보다는 차라리 자전거. 그러니까 이제 운전 못할 때 학생 때는 자전거. 그리고 이제 사실 오토바이는 웬만하면 잘 안 접근하고 그냥 차가 있으면 차. 약간 뭐 내 차를 렌트를 한다거나 렌트가 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빌려서 놀러 갈 때 쓰면 되고. 드라이브 가자. 오토바이 위험하니까 여기는 한국에서 그 아시안 국가에서는 오토바이 많이 탔잖아. 맞아. 중학교 때부터 탔지 않나? 맞아 맞아. 나 중학교 우리도 그랬어. 학교 갈 때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맞아, 경우가 맞아. 많아서 애들이 다 타. 그래서 교복 입고 남녀끼리 오토바이 타는 너무 남한적이야. 너무 많지 진짜. 않나 그런 그림이. 이게 영화야 영화. 비슷할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문화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데이트 코스를 얘기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 차이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고 싸울 것 같다가도 다시 통화하고 했는데 다들 소감이 어떤지 한 번씩 끝났어? 응? 설마 설마 너무 얘기가 잘 통했어. 세상에 너무 재밌는데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얘기가 너무 화끈해가지고 더 할 거 없어요? 우리 알아서 하자. 아,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거 같은데. 이거 더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미 시간이 끝났어. 너무 아쉽지만 보내지 마. 그래서 같은 동남아지만 또 다른 색깔이 있고 또 다른 문화 차이 각각 있을 거니까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소감이 어떠셨냐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 솔직히 좀 약간 이런 아세안 친구들이 처음이라서 아 오늘 얘기가 좀 잘 통할까 너무 다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의외로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밤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다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아 그냥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다 똑같은 다 진짜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웃나라 이웃나라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진짜 저는 그냥 연애 얘기 나 혼자 막 이렇게 너무 엄격한 건가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각자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싫은 건 아닌 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게 되게 공통점이 많아서 이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오늘 이렇게 편하게 마음 나눌 수 있는 기회이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없었어. 맞아. 그래서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게 했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나는 사실 이 토크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세상스럽지만 인간 본성 똑같다. 똑같아. 결국 뭐 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똑같아. 연애하면 다 치사해져. 똑같아. 잘 치사해져. 야, 고급 언어다. 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어.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너무 슬퍼. 와,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끝나고 자리를 가지도록 할 건데 일단 오늘 촬영이 너무너무 아쉽고 마지막에 엔딩 퀴즈를 다 맞춰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프렉! 리사롯! 구연! 카인! 예훈! 였습니다!